끝내주죠. 이쁘네. 이쁘네. 별론데요?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전문가한테 밤 정도 받아보고 우리가 비싸게 팔아서 벚굴! 그 돈 갖고 벚굴 굴이라는 게 굴이구나. 갑시다, 형님. 갈세. 응? 벚굴을 내 돈 하나 갖고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이따 그랬으면 좋겠어. 해봐야 알지. 얘가 뭐 외국돌도 있고 한국돌도 있고 나무도 많아, 분재 같은 것도 많고. 사장님! 네, 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그 수석을 감장해 주고 네. 유구태 사장님, 여기는. 아, 이거. 그럼 믿을만 하죠. 근데 사장님, 여기에 있는 돌은 그렇게 좋은 돌은 아니죠? 여기 있는 거. 가격은 다 10만 원대 정도 보시면 돼요. 10만 원대예요? 네. 어머, 야, 이 돌이 어머, 집안 책값 돌이. 나온다, 지금 집안 책값 나와. 이 돌이, 야, 내가 그래서 무거운데 한 번도 안 내려놨잖아, 이거. 어? 이 돌 한번 보실까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무슨 돌 같아요? 형상이? 이게 뭔지 폭포!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 고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약간 뱃살 정도 같고 밑쪽이. 이거요? 네. 새가 똥상 같아. 나도 잘 아시구만 형. 새가입니까? 학. 학, 그러죠? 한 발은 움츠리고 한 발은 지금 땅에 타고 지금. 아, 그렇구나. 뿔이 학, 뿔, 그리고 뿔, 이거 주둥이 쪽. 네. 이렇게. 오늘 탐색한 돌을 내놔봐요, 오늘 탐색한 돌. 여기서 이봉주 씨가 집에 있는 거인데. 아, 집에. 네. 가져왔어? 감정 받으시려고 가져왔어요. 사대도 있고. 야, 그 얼마나 귀한 돌이길래. 아, 형님. 야, 뽀뽀기로 다 써왔냐.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물 뿌려야지, 물. 네, 물 좀 한번 뿌려주세요. 오! 와, 이거 색이 엄청 특이하네. 지인한테 받은 거거든요. 아, 웬만하면 이거 제가 주지 않는 돌인데 특별히 내가 좋아하니까 귀한 돌이니까는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끝내주죠. 이쁘네. 별론데요?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어디서 가져왔는가나 모른디 다시 돌려주야겠어요. 아,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 돌은 강도가 없으세요, 일단. 예? 강도가. 강도가 없어요? 예. 네. 수석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한 5조 이상은 가야 돼요. 놀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예. 아,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은 틀리구나. 예. 수석은 일단 강도를 모시고 그다음에 오석, 청석, 쪼꼬석 세 가지 걸 중요하셔야 돼요. 형이 없잖아요. 이거 뭐 차라리 이거 나왔네요. 이 돌이. 이거 아까 내가 주신 돌인데? 내가 죽었어. 이제 흘려갖고 내가 가져온 거야. 내가 이거 기억지냐? 야! 하트랑 부위. 하트다. 어? 하트네, 하트. 아, 뒤에 놓죠. 야. 야.
내가 형 기역지냐, 니은자냐, V자냐, 하치냐 물어본 노래 이건데. 아니요, 그거 틀려요. 이것은 얼마예요? 이건 경매장에 가면 만 원이고 수석 가게에서 파시면 한 3만 원. 어머, 이야, 괜찮네요. 그냥 주었는데. 야, 무겁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돌을. 집에서 갖고 이 돌은 빨리 보내라. 이게 가치가 없어요. 이게 가치가 없어요. 돌 모르는구나, 봉주. 다시 털려주셔야겠구나, 봉주. 아, 진짜 봉주씨 너무. 아, 이번엔 또 이봉주가 안타깝게 시작을 하네. 그리고. 아, 그 이제 배 마사지 할 때 쓴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이건 다 돌려주세요. 하나 쓸 게 없어요. 이 돌도 버릴 돌. 버릴 돌. 이 돌도 버릴 돌. 이 돌도 버릴 돌. 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와, 그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와, 그거. 이런 돌은 하나 쓸 게 없어요. 아, 이건 맞어. 지금은 그렇지만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래요. 아니다. 저 돌은 그냥 돌입니다. 예. 돌 이상 아닙니다. 너 다 버렸어? 내 거 보여드려요? 예, 그래. 너 이거 너부터 보여줄게. 지명한 너. 여기 있다. 지명 너. 너예요, 너? X. 아무 가치 없어. 이거는 현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봐요, 이거 번개 맞은 돌. 아니. 저런 아니, 돌도 많아. 아, 그건 이제 혼자의 마음이고. 마지막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게. 이거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놔 봐요. 관통된 거. 관통된 거. 누가 주셨어요? 내가 주었죠, 진짜. 관통이요. 정말이에요? 예, 이거 보이잖아요, 관통. 이야, 이거 선진학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돌인데. 진짜? 일단 가격부터 한번 어느 정도. 최고의 명석은 아니더라도 예. 준명석은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받아요? 20만 원 나오겠는데? 네? 한까지도 보고 있네. 한까지도 보고 있네. 세! 20만 원 나오겠는데? 네? 한 30만 원까지도 보고 있네. 한 30만 원까지도 보고 있네. 세! 30만 원이래. 그거 봐. 한 준명석이라고 했으면 내가 30만 원이라고 했을 텐데. 아! 30만 원이래, 30만 원. 그저 주었을 뿐인데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30만 원이라니. 근데 저 돌은 범상치 않았죠. 어머, 그렇구나. 제가 사신다면은 나도 네. 장사니까 네. 한 1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그 20만 원을 내려요? 나도 묶어 살아야지. 어우, 야, 저분. 어, 대단한 협상가네. 나도 묶어 살아야지요. 15만 원 주셔야죠. 아이, 15만 원. 그렇게는 못 사요. 그렇게 못 사. 아이, 그 관통됐는데, 13. 한 7만 원 내가 봤는데 그래도 화재 감독님이라 생각하고 많이 드린 거예요, 10만 원.
12. 10. 잘해봐, 흥정을. 11. 10. 11. 나는 더 못 드리겠어. 10. 아, 주세요. 아, 이게 물이 안 붙잖아요. 관통돼가지고 다 졸로 가잖아요. 졸로, 이거 봐요, 이거. 돈들 주셨네, 정말. 에? 닦고 왔어요, 이거. 이거 저거 거기에다가 섬진강에서 닦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10이요. 아, 나 안 산 거예요. 아이, 안 산 거예요. 아니, 지금 허재도 연봉 협상을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하듯이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사장님. 사장님, 배고파 죽겠고 그냥 하루 종일 돌 찾아다니다가 밥도 주세요. 우리 볶음 먹으러 가게. 9만 원 했죠? 아니죠, 13만 원이죠. 9만 원 했죠? 아니죠, 13만 원이죠. 다시 갖다 놓고 가야 돼, 또 저기에다가. 12만 원에 합시다. 제 아파요. 제 볶음 먹여야 돼요. 제 아파요. 제 볶음 먹여야 돼요. 지금 쇼크 먹었어요. 저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는데. 쇼크 먹었어요, 진짜요. 아, 진짜 마음이 아파 지금, 봉주 씨. 알았어요. 10만 원 좋아요. 아, 만 원 벌었네. 아, 이거 지갑을 또 여네. 만 원 내줘요. 거슬 돈이 없는데. 아이, 사실 이거 지금 몇 명이 돌아다니는데. 알았어요. 그 대신 이 하트는 덤으로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놔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형, 이제 10만 원 갖고 버클 살 수 있어요? 사갔지, 우리가 먹을 만큼. 어? 아니, 저 우리 여기 우리만 먹을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형수랑 또 종민이랑 병규랑 있으니까 여기 옆에 은행 있는데 형 돈 좀 찾아오시죠, 형이? 있어, 나한테. 은행 이장님? 어? 있어, 나한테 걱정 마. 아, 그래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게 예. 그거라고요? 삼진강. 개? 아니요, 삼진강 퍼플이고. 퍼플? 참개도 있고, 메기도 있고, 뭐. 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다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삼진강에서 우리가 흥정을 바로 배웠네. 하다가, 예? 아, 근데 감정 받아서 왜? 아이고. 야, 이거 굵다. 이렇게 커요? 진짜 이거 처음 봐. 버클이? 비싸죠? 예, 한 마리에 5천 원씩 하는데. 한 마리에요? 네. 한 마리에 5천 원? 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그럼 얼마나 드릴까요? 한 방에 그럼 얼마예요, 한 방에? 아, 지금 이거는 네. 제가 조금 더 넣어가지고 네.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네. 6만 원에 드려요. 뭐 많이 하시니까. 6만 원이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거든요, 이거 보니까. 네? 한 4만 원, 7만 더 주세요. 10만 원 치러요? 네, 10만 원 치러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뭐 여유가 되시면 쏘가리 한 마리 넣어도 되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섬진강에서 이게 잡힌다고요? 이런 게? 아, 그러지. 이때만 하고. 아, 벚꽃 필 때만 해? 못 먹어요? 네. 독성분이 올라와요. 약간 아, 제철이네, 거꾸리. 진짜. 그 굴같이. 어,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손. 오. 야, 제대로네. 그러니까 날로 드시려면 초장 있잖아요. 초장? 네. 네. 해초장 이게 살짝 뿌려가지고. 어, 이건 한 입에 안 들어왔는데 아무리 입이 커도. 아예 한 입에 쏙 털어 드세요. 빨리 좀 주세요. 와, 우유 빛깔 나요. 진짜 맛있겠어요. 가지 마사.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 굴. 일단 고소해. 어? 고소하죠. 고소하다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네. 바다 굴하고 맛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어, 진짜 틀린데 이게 굴이? 맛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오늘 소진강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온 돈이에요. 하여간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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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나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철이 끝난 거죠? 잡아오는 건 아니네. 지금 저거 잡아달라고요? 철이 끝난 게 맞아요? 맞아요? 철이 벚꽃이 필 때니까 지금 벚꽃이 졌다. 아니 그게 아, 올해는 저 철은 먹겠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지금은 없는 없어.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뭐 못 가. 예, 예.